지난 일요일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딴 남자 대표팀에는 쌍둥이 형제가 있어 화제인데요. 이들은 평창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꿈꾸고 있습니다. 2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컬링 형제 이기복, 이기정 선수입니다. 형 이기복은 서드를, 동생 이기정은 주장인 스킵을 맡아 남자 주니어 팀을 사상 처음 세계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8년이나 함께해와 서로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같이 하다 보니까 얘기 안 해도 통하는 친구였어요. 이들은 성인팀으로 들어가면 각자 다른 종목에서 평창 올림픽을 준비합니다. 형은 4인조 일반팀에서, 동생은 신설 종목인 믹스 더블에서 태극마크에 서로 도전합니다. 다른 길을 도전하고 있지만 서로 다 잘 될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정말 올림픽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꿈을 키워온 쌍둥이 형제의 열정과 도전이 평창에서 빛을 발하길 기대해봅니다.